오늘 사연이 오시니까 노래 잘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오 다다 당신의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다다다다다다다 당신의가 뭐야 씨. 아 진짜 이 무능한 작곡가 새끼 어디 있을까? 얘 맞아? 어 맞냐 이거 죽일까? 아니 죽일까 이거? 어? 그게 아니라 이게 아 아니 그래도 이 친구 노래는 잘하는데 좀 뛸 수 있지 않을까요? 야 네가 쓰레 같은 노래만 주는데 어떻게 또 어떻게 너 너무하시네요. 야 천은 가망이 없어. 몇 년 전에 그 보냈던 여자 노래도 있지. 네. 그거 한번 들어봐. 천은 안 돼. 한 세 개 정도 메일 와 있는데. 세 개? 네. 한번 들어봐. 그럼 순서대로 틀어드리겠습니다. 빨리 틀어. 아니 빨리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어? 아니 약속 없어. 아 결혼식 가야 돼. 빨리 들어. 알겠습니다. 이 첫 번째 메일 온 겁니다. 첫 번째 네. 누구야? 들어봐. 존나 못해. 꺼! 존나 못해. 내가 더 잘. 야, 꺼. 다음. 아니, 조금 요만한 걸 왜 틀어? 이게 노래야. 다른 거. 네. 빨리. 다음 거 듣겠습니다. 예. 이 친구도 두 번째 메일 온 겁니다. 어? 똑같은 사람 아니야? 똑같은 사람 같습니다. 그걸 왜 틀어? 왜 이렇게 간절해, 이 사람? 메일을 계속 보내가지고, 원래 한. 몇 개 반송시켰는데도 계속 와있습니다. 한 명밖에 없어? 다른 지원자 꽃 좀 해봐. 다른 지원자 빨리. 그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어 마지막 두 명밖에 없어? 네 세 번째거든요 이제. 작곡가가 쓰레기 같으니까 두 명밖에 지원을 하나. 마지막 네. 빨리 시간 없어. 내려 나를 덮으며 그 밤에는 오시려나. 얘야! 얘 누구야? 어? 얘 누구야? 아 얘가 지금 근데 얼굴이랑 뭐 이런 게 없고 목소리, 얼굴 있는 가수요? 네 목소리만 보냈거든요. 찾아 빨리 찾아. 네. 얘야 그 이 친구 이름이 백은하? 백은하라 그러는데요. 뭐? 뭐라고? 백은하? 백은하 맞아? 확실해? 사장님 아시는 분이에요? 그 화곡동 32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야 내가 아는 백은하 맞는데? 야 연락처 뭐야? 연락처 빨리 연락처가 빨리 알아봐 빨리 이 새끼야 빨리 알아봐. 그나야 뭐 먹을래? 아니 말을 하면 되지 왜 스케치북에 쓴대요? 아 이 친구가 예전에 노래하다가 목소리를 잃었어요. 노래 진짜 잘했는데. 아니 소리를 30%밖에 안 쓰면은 노래가 돼?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 프로듀서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지 마음대로 부르고 있어? 소리를 쓰라니까? 더 질러. 다시. 하긴 그거밖에 못해? 아니 소리를 좀 더 지르라고. 야 그날 왜 갑자기 노래 안 해? 어? 어? 그날 너 전화 응? 내가 받아? 내가 받아볼게. 응. 너 스위처 나왔던 백은하 맞지? 어어어 나 상훈이야 방상훈. 너 첫사랑 방상훈? 너 어떻게 지내? 진짜 보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어어 언제 시간 돼? 혹시 내일 시간 가능해? 어어어 그래? 그럼 내일 화곡동 앞에서 보자. 어 네가 알겠다면서. 뭔 소리야?
오케이. 어? 백은아? 안녕. 진짜 잘생겼다. 기린이야? 키가 왜 이렇게 커졌어? 못 알아보겠네. 어, 상훈아 너는 예전이랑 똑같다. 아, 그때 기억나? 어, 그때 매기같이 생겼는데 기린이 됐지? 아, 그때 막 애들이 놀리고 그랬잖아. 아, 그치 그랬지. 너야, 근데 그때 내 별명 기억나? 어? 어, 빵 아니야 빵? 야, 나 곰보빵이었잖아, 곰보빵. 아, 그때 내가 네 진짜 노래 잘 불러가지고 엄청 좋아했잖아. 아, 맞지. 상훈아, 나 급한 일 있어서 가봐야 돼. 어? 방금 만났잖아. 미안해. 다음에 봐. 야, 진짜 잘생기긴 했더라. 아,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런 부탁 시키지 마. 알았지? 알겠어. 나도 걔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야, 가자. 대근이다, 대근. 아니, 사장님. 가자. 아, 사장님. 가자. 저 언제 뜰 수 있냐고요. 야, 무능한 작곡가 때문에 못 뜨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좀만 더 내보자. 앨범 좀만 더 내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어, 잠깐만. 어, 근아야. 어, 상훈아. 여기서 보게 되네? 어, 누구세요? 아, 그때 내가 말했던 고향 친구 근아. 아, 아, 그 첫사랑. 아, 뭐 걔, 아, 첫사랑, 첫사랑. 어, 근아야, 혹시 시간 괜찮아? 나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야. 저번에 사장님이 엄청 아쉬워하셨거든요. 뭔 소리? 아니야, 아니야. 어? 뭐야, 비가 온다더니 진짜 비가 오네요? 어? 뭐야, 근아야, 혹시 우산 챙겨왔어? 어, 아니, 나 안 갖고 왔는데. 안 갖고 왔어? 어, 제가 우산이 하나 있습니다. 어. 이게 바래다 주시고 밥도 식사도 함께 하시고. 어,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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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즐거운 시간 되세요. 비만 오면 네 생각나더라. 맨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비 많이 왔거든. 갈까? 사랑했었던 어떤 이가 떠나간 적 있겠죠.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이런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람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왜 그런데 잊질 못하죠.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입술에 닿으면 널 사랑해 내게 외치면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가 걷다가 걷다 보면 바라던 내가 널 기다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쩌지? 무슨 일이 이야? 아니, 아무것도.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남친 생겼지? 아이, 뭐 남친이야. 근데 혹시 사모님한테 연락 왔었어? 그때 잘 들어갔냐고 연락 왔는데 일부러 답장을 했거든. 근데 어제도 잘 들어갔냐고 연락 오더라. 왜 답장 안 했어? 답장하면 너가 계속 고생하고 나도 마음 생기고 그러니까 목소리만 나왔더라면 유유. 그래, 우리 날도 좋은데 밖에 나갈까? 이응이 이응. 아니 진짜 야, 너가 진짜 저런 짱심해. 너... 어? 그나야! 어? 상훈아!
옆에 매기는 누구셔? 인사해. 여기는 내 친구 미켓.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부터 이제 그나 좋아했었던 방상훈이랍니다. 네. 마켓이라고요? 미켓이. 아, 근데 너 어제 들어가는데 왜 연락을 안 해? 정신이 없었어. 죄송한데 이 삐죽 나와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마시고 좀 비켜줄 수 있는. 제가 그나라 어제 못한 말이 있거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얘기야 가자. 자격 갖췄나 돼요. 너의 곁으로 돌아갈게.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왜 그래 그나야? 사실 나 그나 아니야. 뭔 소리야? 아까 그 옆에 있던 친구 걔가 그나야. 무슨 기린 개똥 같은 소리야. 네가 그나가 아니라고? 아까 내 옆에 있던 그 친구가 네 첫사랑 백은하라고. 뭐? 근데 누군데? 나는 걔 친구고 그나가 사고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대. 네가 노래 부른 모습 좋아했다면서. 그래서 나보고 대신 그 나인 척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너 만나는 장소에 나갔고. 근데 만나다 보니까 네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황이야. 미안해. 오빠했으면 좋대 뻔했네. 그나! 성훈아. 상훈아.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안 기로 해요.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만들기로.